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2518 사마이럴TV 에렌버그 현재 노동경제학 제11판 364페이지 양가로법 이익을 보는 자와 손실을 입는 자에 대한 분석 보겠습니다. 사마이럴TV 7차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 추천합니다. 해외로부터의 이주는 미국 근로자들에게 해가 된다는 주장은 그림 10점이 보이는 것 같은 365페이지 단일 시장 분석에 종종 기초하고 있다. 해외로부터의 이주가 단순 노동자들의 공급을 증가시킬 때 단순 노동자로서 일하는 미국 시민들의 임금과 고용 수준이 모두 감소된다고 주장된다. 미국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총임금은 그림 10.2의 W10N0%부터 WD0N3D로 하락한다. 일부 미국 근로자들은 감소된 임금에 대응하여 시장을 떠나며 시장에 머무르는 근로자들은 더 적게 벌게 된다. 그러나 비록 미수면 노동의 해외로부터 이주가 고용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더라도 해외로부터 이주가 미국인들 전체가 필연적으로 해가 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실수일 것이다. 외국 근로자들의 유입으로부터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손실을 좀더 가까이 살펴보기로 하자. 방가를 가는 소비자들. 값싼 노동의 해외로부터 이주는 이 노동의 생산물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분명히 편익을 준다. 임금이 감소되고 고용 증감에 따라 이 노동에 의해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는 그 수량이 증가되고 그 가격은 하락한다. 실제로 최근의 연구는 해외로부터의 아마 가게인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소득 노동의 유입이 대학을 졸업한 미국 여성들이 동시에 자녀를 기르면서 직장 생활을 추구하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방가를 보는 사용자들, 단순 노동자들의 사용자들은 위해를 계속한다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명백히 편익을 얻는다. 그림 10.2에서 이유는 W1 AB로부터 W2 AC로 증가한다. 이 유료 증가는 두 가지 주요한 효과를 낳게 된다. 자본에 대한 수익을 증가시킴으로써 투자자들의 공장과 설비에 투자를 증가시키는 신호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증가된 이유는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자가 되도록 유발시킬 것이다. 자본과 사용자의 수익 증가는 궁극적으로 이윤을 그 정상 수준으로 하락시키겠지만 최종적으로 국가의 자본 보유량은 증가되고 일부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될수 있는 기회들이 창출된다. 방가로 3번의 단순 노동자, 노동시장의 근로자들. 제3장과 제4장으로부터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은 대체 효과와 규모 효과 모두의 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두 효과를 고려하는 것은 해외로부터 이주가 본토에서 태어난 근로자들의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가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해외로부터 이주가 본토에서 태어난 근로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림 10.1을 그리는데 암묵적으로 가정했던 바와 같이 해외로부터의 이주자들과 본토에서 태어난 근로자들이 정확히 동일한 예술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365페이지 완전히 서로 대체될 수 있다고 가정하자. 달리 표현하면 해외로부터의 저숙련 이주자들과 본토에서 태어난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동일한 노동 시장에 존재한다고 가정함으로써 분석을 시작하기로 하자. 해외로부터의 이주 덕택에 이 시장으로의 공급이 증가하면 임금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그 시장 노동 수요 곡선의 탄력성이 크게 좌우된다. 예를 들어, 그린 10점 이에 노동 수요 곡선이 그려진 곡선보다 더 평평했다면, 보다 탄력적이었다면, 그림에 나타난 변화보다 근로자들의 임금 하락은 더 작아지고 그들의 고용 증가는 더 커져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다. 무엇이보다 탄력적인 노동 수요 곡선을 만들게 될까? 제3단과 4장의 분석에 따르면 대체 효과와 균형 효과가 모두 클때 노동 수요 곡선이 더 탄력적이라는 것이 암시된다. 즉, 노동 공급의 증가 덕분에 근로자들의 임금이 하락하기 시작할 때더 낮아진 생산 비용의 소비자 수요의 더큰 증가를 자극하고 규모 효과, 그리고 B, 어떤 주어진 생산량 수준에 생산하더라도 노동이 더 많이 사용되면 대체 효과, 사용자들에 의한 노동 수요량의 증가는 더 커질 것이다. 그렇다면 해외로부터 이주 근로자들의 유입이 있을 경우 더 커진 규모 효과, 규모 및 대체 효과는 본토에서 태어난 근로자들의 임금 하락, 그리고 따라서 그 시장의 근로자들부터 자신들이 이탈되는 정보를 완화시킬 것이다. 위의 단순 노동자들에 대한 이제까지의 시장 분석은 이주자들의 해외로부터의 유입이 그린 10점 이에서 고정된 채로 유지되었던 근로자들에 대한 수요 구조를 이동시키지 않을 것으로 가정을 했다. 그러나 해외로부터의 이주는 미국의 소비물을 증가시킴으로써 기계의 제공, 버스기사, 판매원, 교사, 건설근로자, 트럭기사 등등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이러한 인구 증가의 일부는 더 많은 지분을 잇는 사람과 정육업자와 같은 단순 노동자들을 직접 필요로 할수 있지만 더 많은 본토에서 태어난 근로자들이 가정 밖에서 일하고 있거나 또는 더 오래 일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저임금 일자리, 조경 근로자, 주차장 관리원, 육아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수요 증가도 발생할 수 있다. 만약 그림 10점 위에 노동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면 단순 노동자들의 시장에서 임금에 대한 하락 효과는 더욱 완만하게 된다. 만약 수요 곡선의 이동이 충분히 크다면 노동자들의 임금은 심지어 증가할 수도 있다. 방금 4번에 다른 노동시장들의 근로자들, 단순 노동자들의 유입이 다른 노동시장들의 본토에서 태어난 근로자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하기로 하자. 비록 숙련 노동시장이라는 용어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는 이 시장의 일자리들이 본토에서 태어난 근로자들을 해외로부터 이주자들로 대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영어로 분명하게 소통하는 능력 같은 특성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지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이 다른 노동시장들은 숙련 노동시장으로 볼 것이다. 숙련 노동시장 근로자들의 경우 단순 노동자, 노동공급 시장에서의 임금 변화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367페이지 작용하는 규모와 대체 효과를 가질 것이다. 만약 단순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락하면 그리고 숙련 및 미숙련 근로자들의 생산에서 대체 관계에 있다면 대체 효과는 숙련 근로자들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숙련 노동의 비용 감소는 또한 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규모 효과의 계기가 될수 있는데 이 규모 효과의 크기는 앞에서 주목한 인구의 전반적인 증가에 의해 확대해야 된다. 어떤 효과가 압도할까? 규모 효과가 압도하고 따라서 두 등급의 노동이 생산 과정에서 대체 관계가 있다면 숙련 근로자들에 대한 수요가 미숙련 노동의 해외로부터의 이주에 증가된다는 것을 이론적 분석으로는 입증할 수가 없다. 그러나 숙련 근로자들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분명한 가능성으로 남아있다. 만약 규모 효과가 압도하면 그림 10.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숙련 근로자들에 대한 수요 곡선을 우측이동 숙련 노동 시장들의 임금과 고용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물론 대체 효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 미숙련 노동과 보완 관계에 있는 어떤 형태의 노동이라도 예를 들어 감독직 근로자들은 미숙련 이주자들의 해외로부터의 유입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리라 기대할 수 있다. 양가로 5번에 미국에서 태어난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질 추정치. 해외로부터의 불법 이주가
미국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격앙된 우려 때문에 많은 실직 연구는 해외부터 미숙년 이주자들의 유입이 미국의 특히 저소득 근로자분들의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효과에 초점을 맞춰왔다. 대체로 이 연구들은 두 종류의 일반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한 가지 접근법은 지리적 영역에서 근로자들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는 해외로부터의 미숙년 이주자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근로자들, 특히 그 지역의 저소득 근로자들의 임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연구들에서는 해외로부터의 이주자들이 최선의 기회를 가지고 도시에 진출할 가능성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만 한다. 이 가능성을 고려한 후 368페이지. 이 접근법을 택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지난 20년 동안 해외로부터 유입된 저소득 이주자들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근로자들의 임금에 꽤 작은 또는 심지어 무시할 만한 효과를 미쳤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 접근법이 변형된 논문은 예문 10.3에 요약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관찰의 단위로 도시들을 사용하여 해외로부터의 이주가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는 것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에 미치는 임금 효과의 추정치들이 0이 되도록 편히 지킨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많은 미국에서 태어난 저소득 노동자들이 도시를 떠남으로써 자신들과 일자리를 경쟁하는 해외로부터 이주자들의 유입에 반영하며,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은 그들의 임금에 미치는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하는 데 실패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에서 태어난 근로자들이 해외로부터 이주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가는 아직까지 결말이 나지 않은 사실을 따져야 하는 문제이다. 미국에서 태어난 근로자들이 해외로부터 이주에 반응하여 이주하기 때문에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연구들이 편의된 결과들을 도출할 가능성은 해외로부터의 이주가 미국에서 태어난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는 두 번째 접근법은 무도하였다. 이 방법은 교육과 경험에 의해 정의된 구체적 인적 자본 그룹들은 임금이 이 그룹들에서 해외로부터의 이주자들이 차지하는 구성 비율의 변화에 의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는가를 국가적인 수준에서 분석한다. 이 접근법은 양가로 A. 인적자본 그룹들 내에서 해외부터의 이주자들과 본도시 태어난 근로자들과의 대체 가능성 정도, 그리고 B. 노동 공급의 변화에 대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본 투자의 반응에 대한 가정들을 필요한다. 이두 번째 접근법을 사용한 연구 결과들은 이러한 가정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데, 미국에서 태어난 근로자들의 위치는 효과의 추정치들은 다양하다. 몇몇 연구는 해외로부터의 이주가 이주자들과 비슷한 숙련도를 가진 미국에서 태어난 근로자들의 임금을 하락시킨다는 것을 밝힌 반면, 다른 연구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미숙년 및 숙련 근로자 모두의 임금이 증가되었음을 밝히고 있는데, 두종 연구 모두에서 변화의 크기는 작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해외로부터의 이주 증가로부터 어떠한 형태라도 부정적인 임금 370페이지 효과를 경험할 가능성이 가장 큰 근로자 그룹이 새로운 해외로부터의 이주자들이 가장 가까운 대체 근로자인 이전 해외로부터의 이주자들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로부터 저소득 근로자들이 미국으로 이주가 미국에서 태어난 근로자들의 임금에 평균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전적으로 분명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공정한 것처럼 보인다. 만약 미국에서 태어난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해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그 효과들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 학력을 가진 근로자들인 저소득 근로자들, 해외로부터의 이주자들과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는 근로자들의 시장을 크게 느껴질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일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해외로부터의 이주에 대한 더큰 의문은 미국에서 태어난 저소득 근로자들의 손실이 미국인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이익의 맥락에서 발생하였는가 여부이다. 만약 그렇다면 앞에서 분석한 기술 변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4장의 근본 창조, 해외로부터의 이주와 관련된 정책의 중요한 초점은 해외로부터 이주로부터 발생하는 전반적인 이득의 일부를 이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고통받는 사람들로 이전하는 것에 맞춰져야만 한다. 이제 해외로부터의 이주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 특히 해외로부터의 공인되지 않은 이주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효과의 분석으로 관심을 돌리기로 하자.
뒤에 계속 쭉쭉 이어지고요.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